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중소제조업 사장님을 위한 추천 물건을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1 타경의 2574호입니다. 2월 22일 고양지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017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6억 4276만 319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5억 4993만 4천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537.5제곱미터입니다. 767.5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655.57제곱미터, 803.31평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고요. 일반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67,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및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물건은 제외가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경매 나온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지난번에 낙찰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매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죠. 낙찰이 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허가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의미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불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요건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를 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그날 낙찰이 되었는데 불허가가 난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불허가가 난 요인이 있었겠죠. 요인을 이제 다 충족시켜서 다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물건이 한번 낙찰이 됐는데 인기가 좋아서 6명이 응찰해서 낙찰 가격은 32억 7,860만 원, 네, 낙찰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이런 가격들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경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응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파주 금촌입니다. 파주시청이 위치한 곳이죠. 아래가 이제 교화신도시가 되겠고요.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여러분들, 이곳이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해일이 예술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고속도로가 수원 문산 고속도로가 되겠고, 월롱 IC가 되겠죠. 월롱 IC. 말해가 이제 금촌 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파주 축현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파주 축현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곳은 북한과의 인접 지역이라서 위성 사진이 제공되지 않고 있죠.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이죠. 여기는 공단입니다. 공단, 산업단지죠. 네, 조금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의 입구가 되겠네요. 네, 공장이 되고 이렇게 새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새 공장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한번 볼까요? 네, 뭐 공장으로서 완벽하죠?
네. 이런 뭐 세라믹인가요? 이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도 아주 길고요. 신축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공장 물건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긴 공단이니까 당연하게 모든 곳 뭐 이곳에 입지한 것은 다 공장들이 이렇게 다 입지해 있죠. 공장들이 완벽히 다 입지해 있는 곳에 위치한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네, 도로변에서 도로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장이죠. 네, 외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뒤편에서 본 모습이네요. 네, 뒤편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전기 공급 시설도 되어 있죠. 변전 시설입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내부는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공장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아주 깨끗한 신축 공장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 뭐 공단이니까 공장이 꽉 차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파주시 파주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공장은요, 아주 인기가 좋은 공장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경매했는데 6명이나 같이 경쟁을 해서 제가 낙찰됐던 가격을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 가격으로 응찰할 만큼 아주 인기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응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소신 있게 응찰하시면 나의 멋진 공장을 소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